인천국제공항은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공항의 네트워크를 주변 지역 경쟁력과 연계해서 산업 생태계로 발전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130여 개 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국제 여객 세계 5위, 국제 화물 3위의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상장한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영향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여객과 화물 유치를 위한 공항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순 교통 거점에서 운송 네트워크, 연관 산업 융합을 통한 경제권 형성의 주체로 공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인천공항과 인천경제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인천 지역 경제계와 정치, 사회문화 등 1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천과 인천시민이 희망하는 공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항 중심의 산업 생태계와 공항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천공항 경제권은 비즈니스와 R&D, 관광물류, 첨단산업, 항공지원 등 4대 허브 권역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이고, 제기주도시다, 반도체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이다. 본론적으로 공항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런 산업이 이렇게 돼서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제동 고총 유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그것은 바로 공항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범시민협의회는 올해 배준혁 의원이 발의하는 공항경제권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항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